안녕하세요. 태민이, 태윤이 엄마 애니 한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친구 저스틴을 초대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우리 저스틴과 함께 상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어는 영어로 shark라고 해요. 위험한 바다 동물이기도 하고 강력한 포식자이자 사냥꾼이지요. 상어는 지느러미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몸은 매끈매끈하게 생겼는데 방패비늘이 덮여있어서 만지면 꺼끌꺼끌해요. 이 비늘이 몸을 보호해주지요. 상어는 항상 입을 벌리고 헤엄치고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무시무시한 이빨을 보이면서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려고 항상 입을 벌리고 헤엄을 쳐요. 물고기들은 아가미를 움직이면서 숨을 쉬는데 상어의 아가미는 움직이지 않아서 입을 벌려 계속 움직여야 아가미에 물이 들어가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로 숨을 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어는 계속 헤엄을 치는 건가요? 네,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야 해요. 다른 물고기들은 부레라는 공기주머니가 있어서 잘 뜨는데 상어는 부레가 없어서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아요. 대신 상어의 뼈는 가볍고 물렁물렁해서 물에 뜨도록 도와주고 몸이 잘 휘어져요. 그래서 입도 크게 벌릴 수 있답니다. 왕! 특히 아주 멀리 있는 곳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상어의 이빨은 먹이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모양이 다른데 특히 백성아리는 이빨이 세모 모양의 톱니 모양으로 생겨서 엄청 큰 먹이도 잘라서 꿀꺽 삼킬 수 있어요. 어떤 상어가 가장 큰가요? 상어는 크기가 다양한데 몸 길이가 한 뼘 정도의 작은 상어도 있고 최대 18m까지 성장하는 고래상어가 있는데 바로 고래상어가 가장 큰 상어랍니다. 상어는 사람을 공격하나요? 백상아리 같은 무시무시한 상어는 사람을 먹이라고 생각해서 공격하기도 해요. 상어들은 피냄새를 잘 맡기 때문에 피가 난 상태에서 바다에 들어가면 안 돼요. 또한 상어는 상어를 먹기도 해서 서로 조심해야 한답니다. 하지만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상어도 많고 고래상어는 크지만 온순해서 플랑크톤이나 작은 물고기를 먹어요. 상어와 범고래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상어가 더 무섭게 생겼지만 범고래가 이길 확률이 더 높대요. 범고래가 더 똑똑하고 크기도 훨씬 크고 무리지어 다니기 때문에 당해내기 어렵다고 하네요. 친구들, 오늘 저스틴과 함께 상어에 대해 배웠는데 어땠나요? 알고 싶은 동물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